안산 뉴스 중 포인트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모아보기 두 번째 시간. 보기만 해도 완전 이득. 안산 뉴스 모아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산시의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단원미술관, 성호기념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안산시에서 활동한 옛 인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곳이라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안산 지역에서 농촌 계몽운동을 펼친 최용신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도 있습니다. 안산 뉴스에서 다뤄봤던 안산시의 역사적인 인물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때는 1930년 일제강점기. 물 좋고 산 좋은 청석골, 걸크러쉬의 대명사 최영신, 그리고 한곡리의 훈훈한 남자 훈남 박동혁은 농촌 계몽운동 집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서로를 본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영신이네 동네에서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대체 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질 못하니? 그 시절 공부보단 농사가 더 급했던 아이들을 위해 야학당을 만들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불철주야 뛰어다닌 영신이. 하지만 농촌의 발전을 방해하는 일본 경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상해가는데, 한편 동혁이는 방화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행, 영신이는 시름시름 앓는 와중에도 사랑의 힘으로 면회를 찾아갔죠.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 동혁이 감옥에서 나오니 영신은 과로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 영신을 묻고 돌아오는 길, 동혁이는 상록수를 바라보며 농촌을 위해 힘썼던 아름다운 영신이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상록소 소설이 이제 실제의 최용신 선생님인데, 소설 속에 최용신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짜잔.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미술관 정도는 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아세이 단원 유세 미술관 단원. 미술관에 들어오니까 괜히 큰 소리 내면 안 될 것 같아. 아스 강제로 ASMR. 여기 오니까 네 이름 딱 보고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었어? 맞아, 정답이야. 단원 하면 김홍도의 호로 되게 잘 알려져 있잖아. 이 단원 미술관은 김홍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야. 안산 단원구 단원 미술관, 그리고 뭐 단원 미술제 이렇게 이름에 이르기까지 김홍도의 호에서 딴 지명이나 뭐 이런 이름이 많은 이유가, 김홍도가 이 조선시대 때 여기 안산에서 그림 공부를 했다는 그런 이유인 거야. 너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안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던 이 김홍도가 자주 찾았던 곳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게 어디냐면 바로 청문당 여기.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 문인들이 자주 찾았던 뭐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힙플레이스 같은 곳? 그리고 그 안에는 만여 권의 책들이 또 소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의 역할도 같이 했다고 해. 이렇게 서민의 삶을 잘 표현한 이 화가 김홍도의 그 정신을 지금도 이으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화랑유원지에서 이제 조선시대 저작거리가 재현됐던 거 기억나지? 그게 바로 김홍도 축제야. 그런 김홍도의 그림도 보고 조선시대 체험도 하고, 또 매년 단원미술관 여기서는 단원예술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
이처럼 김홍도의 얼을 기리고자 하는 뭐 그런 안산시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아, 진짜 김홍도에 대해서 오늘 너무 많이 공부했다. 나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역사랑 안 친해. 그러면은 우리 공부는 이쯤 하고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오늘 이 미술적인 그런 감성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일단 성우 이익 선생님 얘기를 하려면 일단 실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실학은 말이야, 이제 실용주의 학문이고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거든. 이 성우 이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이곳 안산에서 제자를 양성을 하시면서 또 바다가 가깝게 있는 이제 안산의 지리적인 특성을 잘 활용한 간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로 유명해. 또 이익 선생님 하면 검소한 선비의 대명사인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경기도에 대흉년이 들었던 때 이익 선생님은 친족들을 불러서 끼니를 한 끼 대접을 했다고 해. 그때 이제 메뉴로 나온 게 된장 한 종지, 콩나물 한 접시, 그리고 콩죽 한 사발. 이렇게 콩으로 만든 세 가지 음식을 내놓았는데 이건 바로 이렇게 소박한 음식도 기쁘게 가난을 한탄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였다고 해. 이때부터 이익 선생님 가문에서는 삼두회라는 모임을 계속 가지게 되었다고 해. 이 모든 일이 바로 이 안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 성우 이익 선생님은 82세의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100권이 넘는 책을 쓰셨다고 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성우 사설. 그 안에는 이제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바로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이었다고 해. 이렇게 안산에서 한평생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고 노력을 했던 성우 이익 선생님의 면은 바로 성우 공원에 가면 만나볼 수 있고, 또 성우 이익 선생님에 관련해서 내 얘기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알고 싶거나 아니면 실학에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성우 기념관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안산의 자랑하면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수려한 풍광을 보여주는 섬이죠. 해양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안산시. 천혜의 보물섬이라 불리는 안산의 섬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대부도 하면 뭐가 생각나? 거기 가면 바지락 칼국수, 맞아.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 조개구이도 있고 또 회도 먹으러 많이 가잖아. 그리고 MT도 많이 가고, 나 대학 때 진짜 거기로 MT 많이 갔거든. 그거랑 맞아. 이제 바닷길도 뚫려서 차로도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쉽고, 또 중앙역 앞에서 또 2층 버스도 있어서 되게 재밌게 가기 좋은 곳이 됐잖아. 안산의 거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지. 근데 너 그거 알아? 대부도가 또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수도권에 소금을 대는 염전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동네거든. 이제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 소금이 나는 그 철이 되면은 벼가 익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엄청 이제 부자 동네였다고 해. 그렇게 부자 마을로 만들어준 이 염전이 말이야, 어촌이 농촌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주염전 하나만 남고 다 사라졌다는 그런 뭐 슬픈 얘기도 있어. 아, 근데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대부도가 안산의 자랑이 되기까지는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 이제 이게 바다 위에 땅이니까 행정구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거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이 1973년에는 인천 옹진군에 포함이 되었다가 94년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안산시, 시흥시, 그리고 화성군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이제 소속을 결정을 해야 했어. 이제 그걸 누가 결정을 하느냐 봤더니 이제 시민들한테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한 거지. 역시 민주주의.
너 또 춥다고 집에만 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너 그럴 것 같아서 또 안산에 또 관광 명소를 또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한 이곳 자연의 풍경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비밀스럽고 조용한 섬 풍도야. 안산 구경이라고 들어봤지? 이 풍도가 바로 구경 중에 하나를 맡고 있는데 이 풍도에는 북배바위라는 곳이 있어. 이 위에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면 풍도의 전경이 아주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는 500년이나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은행나무가 풍도를 단단하고 지키고 있는 거지. 풍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후망산인데 이 후망산은 세대킹족들의 성지로 유명해. 여기는 이제 3월이 되면 야생화들이 지천에 쫙 펼쳐져가지고 3월에는 사진작가들이 여기에 야생화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온다고들 해. 이렇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이 함께하는 풍도. 그리고 풍도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게 있어. 바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제철 요리들. 진짜 완전 맛있으니까 꼭 먹어봐. 안산 뉴스를 총정리해 요점만 모아본 시간 어떠셨나요? 앞으로 못다한 안산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역사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도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안산의 옛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여기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산 뉴스 모아보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